자, 소멸시효의 정지입니다. 제도 취지는 일단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일단 3에서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1번 제한능력자와 시효 정지입니다. 이런 취지죠. 뭐 좀 있으면 이제 이번 주 설날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애가 엄마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10만원을 받으면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얼마 받았어 해가지고 뺏어가죠. 그러면 그 아들은 엄마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데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13년 후에 성년자가 됐을 때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조심할 것은 또다시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장애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의 여유를 줍니다. 보시면 179조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180조 1항을 보시면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합쳐서 제한 능력자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추가로 몇 개월이요? 6개월이 더 주어지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80조 2항은 이런 얘기죠. 결혼하기 전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다면 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짐으로 이것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요. 따라서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의 추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2항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181조는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최소한 자기가 상속인인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누가 상속인인지 결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다음 우측에 182조는 천재 기타 사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났을 때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는 추가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한 달만 주어집니다. 182조입니다. 천재 기타 사변을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아무튼 합쳐보면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요.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또 포항에서 또 지진 났죠. 그죠? 오늘 뉴스 보니까 지진 나고 나서 탈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또 우리나라도 지진이 편한 곳은 아닌가 봐요. 그죠? 5번 소멸시효 법률효과입니다. 1번 소멸시효 완성효과 해가지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양설에 비교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바로 용익물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절대 소멸설이라는 말은 이때 용익물권에 대한 말소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하게 되고요. 물론 이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직접적 이익을 받는 사람만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오, 왜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요. 2번 채권자의 대의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을 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입니다.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5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요 병이 을에게 다시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빌려줘서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요 병은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돈을 안 받아와요. 이때 병은 을의 채권을 먼저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채권자 대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자의 대위 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수시효로 소멸했다라는 말은 요 병이 을에게 갚을 요 3천만 원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사실을 갑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주장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든 안 하든 간에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위한다는 말은 직접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대위해서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병이 받을 채권이 시효로 소멸됐으니까 나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읽어볼게요. 채권자 대위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죠? 갑입니다. 채권자는 누굽니까? 병. 채무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존 채권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 어차피 얘가 받을 돈이 시효로 소멸하든 안 하든 간에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병이 요구하는 것도 자기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대위해서 을에게 돈을 갚음을 뭐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병이 을에게 빌려준 이 3천만 채권이 시효로 소멸됐으면 갑이 뭐 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일종의 뭐죠? 사용료죠.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린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5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그 채권자는 상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 5번 같은 것도 참 잘 나요. 왜냐하면 상기라는 말은 뭐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경우인데 만약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우측에 3번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멸되게 되고요. 4번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된 권리도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소멸시효의 포기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요. 184조 1항입니다.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영, 이양 소멸시효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고요.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거든요.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말은 영원히 갚아야 된다는 말이니까 채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얘기고요. 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도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기간을 단축하고 요건을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늘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6번 해가지고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게 인정할 수가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권리남용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죠?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뭐 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행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나서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 입장이니까 꼭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났고요. 이제 물권법으로 갑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민법 총칙에서 60%,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에서 40%에서 물권법에서 총 20%에서 8문제가 나오고요.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할 겁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한다는 건 의미가 좀 없습니다. 일단 뭘 볼 거냐면 335페이지에 물권조 청구권을 봅니다. 그래서 물권법 부분은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볼 겁니다. 335페이지 물권조 청구권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하면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하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돌려다오,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라면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연습해 볼까요?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는데 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너희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물권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라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등기도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에게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 소권입니다. 용어 가지고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든 말소 등기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청구권은 뭐죠? 채권 청구권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든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든 뭐 용익물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든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뭐냐면 주체와 상대방이죠.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고요.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고요. 점유자라면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든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는데 조심할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의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인 임차에게는 못하고요.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에게 한다. 이 정도로 좀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아주 시험에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연습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해 줄 것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토지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은 갑의 건물이 아니라 뭐죠? 을의 건물입니다. 갑에게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퇴거는 요구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만약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보통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걸 답으로 많이 잡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때를 부실 수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틀리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죠? 을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는 갑은 더 이상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고 갑에게는 물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결론은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예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끝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갑은 을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총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더 이상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병이므로 병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병이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총권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병이 을이 갑의 건물을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병이니까 병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총권 상대방은 점유자고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 이 건물을 임대했다면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간접 점유자인 을에게도 병 내보내라. 다시 말하면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조심할 건 요건데 요런 거죠. 5번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한 후에 병에게 임대했다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병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을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을이다 이런 취지인데요. 어렵다면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인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할 수 있다. 따라서 철거 청구는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 못하고 임대인인 간접 점유자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다. 까지 기억해 두시 바라고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되 요 사례는 뭐죠? 연습하는 용도고요. 기억할 것은 요 정도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하단에 비용부담 문제 나오는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보지 마세요. 넘겨보시면 학설대립이 나오는데 아주 학설대립이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렵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풀어보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고요. 이 사례에서는 뭐죠? 2번 사례죠.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전소유자로서 물권 청구 행사할 수가 없죠.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다. X죠. 일로 온 거죠. 그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 청구권입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물권도 총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도 총권이 되겠죠. 5번 토지 매수니 소유권 이전 등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으로 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아까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칙상 금반환의 원칙 때문에 지가 팔아놓고 이제 와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300 넘어갑니다. 300몇 페이지냐면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해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나와있죠.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타이틀은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고 이것도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연습은 나중에 하더라도. 첫째 기억할 것은 186조죠. 자, 186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87조입니다. 181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됐냐는 얘기죠. 따라서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법률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제가 만약에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실제로는 계약을 찾으면 됩니다. 계약으로 인해서 물권을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엽적으로 기억할 것은 세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판결 중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이건 전에 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되지만 48조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8조에 따른 거죠.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실제로 뭐 언론에서 자꾸 뭐 청계재단 이런 게 나오면은 재단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 아니지만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죠. 첫째,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지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죠?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358페이지 오시면 5에서 추정적 효력이 나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58페이지 추정적 효력인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을은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아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고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추정받고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받는다 이렇게 살아있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물론 이 입증은 갑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느니 그러면 을이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제3자분이 을에게 니께 맞니라고 주장한다면 을은 제3자에게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그 등기가 당장 무효라는 말은 아니고요.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반대 입증이 있다면 그런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생기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도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된 날짜가 2월 12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이 2월 8일 날 사망이 됐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됐죠?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추정이 깨지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 보전 등기입니다.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이때는 추정이 깨집니다. 보전 등기라는 말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고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되죠?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등기가 만약에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된다라는 강력한 효과를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이 정도입니다.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효력이 나오고요. 가등기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일단 얘는 이런 얘입니다. 갑이 을에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합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부 권리인데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뭐할수 있냐면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보자 말이죠. 자, 등기부 등본이 현재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면 1번 해봐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부터 이제 효과입니다.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갑의 소유입니다. 물권이 변동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의 소유권 등기는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정력도 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추정력도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무튼 물권도 변동되지 않고 청구권도 없고 추정력도 없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때뭐 하는 거죠? 순위를 보존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나중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요 소유권 순위가 1, 2, 3, 4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죠? 2번이라는 거죠. 따라서 병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순위는 2순위고 병의 소유권은 뭐죠? 3순위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도 현재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 변동의 시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을 취득하게 된 시기는 언제냐면 본등기한 때이고요. 물권 변동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60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중 보존 등기. 일단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존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고요. 실질적으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라는 말인데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 보존 등기. 먼저 만들어진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존 등기, 늦게 만들어진 등기는 무효다. 이게 판례 기본적 태도고요. 유의하실 것은 요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보통 등기부 취득 시효와 결합돼서 나오는데 무효인 보존 등기,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주 타이트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 무효인지 이유까지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따라서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상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그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리할 것은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안 돼 있을 때는 원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자를 대위해서 최종 양수인이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또 팔았을 때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죠?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했으면 유효한 거죠.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고 갑 앞에 등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원칙은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자신에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굳이 대위하지 않고요. 최초 양도인에게, 갑이죠.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을을 대위하지 않고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36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무효등기 유효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이라는 말은 무효등기를 유용할다 할 때 이 유용이라는 말은 다시 쓴다는 말이거든요.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재활용. 일단 결론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로 뭐 하지는 않냐면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으면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그 순간 바로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는 남아있더라도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돈을 갚는 순간이에요. 근데 을이 갑에게 또 1억 원을 빌려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말소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저당권 등기를 또 쓰는 거 우리가 뭐죠? 무효등기에 뭐라 그래요? 유용이라고 하고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사실 등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가 있는데 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 또 건물을 또 짓고요. 기존의 등기부를 또 쓸 수 있느냐? 요거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요거는 권리가 바뀐 게 아니라 건물이 바뀐 거죠. 그죠? 그때 그 건물이 아닌 거죠.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죠.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6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는 아까 소멸시효했을 때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363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건물의 신축자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합니까? 등기를 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 계약이 아니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삽질하고 공구리 치고 망치질하는 건 뭐죠? 사실행위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합니까? 등기가 필요하지만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됐다면 이 등기는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해요. 따라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맞는 질문.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X죠. 자, 등기를 하고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봤습니까? 추정을 봤습니다. 보존등기든 뭐든요. 4번 기존 건물 멸실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를 가진다. X입니다. 요거죠. 권리에 관한 등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유용할 수 있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뭐 할 수 없죠? 유용할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무효인 등기로 유용할 수가 없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X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중간생략등기인데 이런 의미거든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죠.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팔았으면 FM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래봤자 갑에게 뭐만 나와요? 세금만 나오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해서 을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했다. 유액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 누구죠? 갑이죠. 그 승계취득자 누굽니까? 을.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전등기인데요. 이걸 말하고 이거를 우리가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인데 어디 있나요? 이거죠. 이거거든요. 유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모두 할 때 이 모두 머리두자고요. 앞대가리란 뜻입니다. 이거는 중간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등기도 무엇과 마찬가지로 중간 생략등기와 마찬가지로 뭐죠?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좀만 쉬었다가 동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